이게 뭐예요? 저희 자, 어딨어? 다이아몬드 중에 여기 있어요.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회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소속 스트리머 중에서 우리들이 다 아는 트위치 대표 마술사 준표님과 합방을 잡힐 수 있게 됐는데, 생각하신 카드로 뭔가요? 에이사트. 와, 뭐야! 마술 합방은 사실 워낙에 많이 했어가지고 어떻게 뭔가 새로운 걸 할까 하다가, 사실 이 마술이 신기한 게 90은 먹고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10%는 그걸 보는 사람의 리액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액션 장인들을 저는 좀 불렀어요. 과연 이 친구들이 이 마술쇼를 보고 리액션을 잘 참을 수 있는가? 일단 게스트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마술에 대해서 혹시 일가견이 있는지? 저는 마술에 대해서 안 믿는 편. 너는 요 정도 선에서 컷이야. 아니, 아 이런 거 절대. 요 정도 선에서 컷이야. 절대. 너는. 역시 특별한 분이다 보니까. 와! 와, 개쩐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람이요? 와, 야 진짜. 아니 여기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와, 야 진짜 같은데? 여기 꿈에서 깨어나지 마. I'm like a bad day. 잠깐, 이거 MZ세대 아니라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빨리 게스트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가서 저기 준표님 데리고 와. 네, 준표 사나. 자, 오늘의 리얼. 아니 아니 아니. 아, 오늘의 마술사 원어민을 모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마술이 뭔가요? 어, 재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야, 누가 들어? 어서오세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직관 마술은 다 처음 아닙니까? 아, 저는 진짜 처음. 난 첫 경험 아니지. 딱 접어 좀. 오늘 보고 싶은 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 그걸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 남자요. 어, 남자 좋다. 여자도 돼요 그러면? 야, 혹시 사람 봉인 같은 것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네. 불가능한 일들을 말하는 거고. 그럼 그게 뭐가 마술이에요? 말을 좀 바꿔볼게요. 자, 너희들이 준표님으로부터 보고 싶은 마술이 있는지. 어, 저 있어요. 어, 그래. 혹시 수염이 짠다고 사라지실 수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돈 복사 돼요? 아니, 저희 아버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 복사. 아, 맞네. 아유, 돈이 없어요. 아, 그러면 혹시 있었던 논란을 없었던 논란을. 어, 야,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야, 너는 뭐? 아, 자, 그러면은 오늘 혹시 준비되어 있는 마술들 중에 뭐 가볍게라도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 카드에 손을 안 대고 마술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드르륵 하다가 원하는 곳에서 멈춰서 카드를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보고 생각하신 다음에 옆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하나 보고 생각하셨나요?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네. 근데 요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까요, 저희? 저희 진짜 맹세코 오늘 짜고 치거나 한 거 지금 선호가지를 걸어요. 네. 원어 갈게요. 유튜브 채널 저 걸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 부모님 걸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머릿속으로 카드를 생각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손을 한 번만 들게요. 제가 카드 네 장을 얘기할 거예요. 본인 카드가 있으면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하트, 퀸 다이아, 사 클럽, 오 스페이드 내려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데. 그럼 일단 그 생각한 카드 네 장이 지금 중간에 어딘가 들어있을 거고, 그 카드를 찾는 것까지가 마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냥 멈춰라고 얘기해 주시면. 멈춰! 어? 직접 하실래요? 그럼 네 장이 전부 다 마술이 마술입니다. 지금 고른 카드가 어떤 거였는지는 정확히 중요하지 않지만, 네. 지금 요 네 장 중에 혹시 숫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난 2. 지금부터 하면 2만인지 이렇게 네 장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잡는 거 아니야? 원나나님만 지금 못하셨네요? 그 은별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스탑해주시면 돼요. 스탑! 한 곳에서 카드를 하나만 이렇게 꺼내놓을게요. 원나나님 머릿속으로 카드 하나만 생각해주시네요. 그 아무거나. 에이. 네. 그 색깔이 혹시 빨간색인가요? 예. 모양이 다이아몬드예요? 네. 숫자가 몇이에요? 4?
진짜 신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의미가 없지. 나, 아니 이거는 방법을 하려면은 이 안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지. 와 이 정도면 범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딱 하나 더 준비한 게 일단은 여기 있는 카드들 중에 하나를 골라 주셔야 되는데. 스탑. 골라 가시고. 이거 가져가요? 그다음에 네, 혼자 보세요. 저도 전세요. 네, 같이 보세요. 괜찮아요. 은밀이도 봐야 돼요? 네. 축구에 넣어줘. 네. 그다음에 섞어주세요. 제가 섞어요? 네. 그 카드가 이동하는 마술이에요. 네. 어디로 이동하면 신기할 것 같으세요? 어느 팬티 속. 오, 좋아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네. 카드가 중간에 있는지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예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아니요, 저거 아,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없어질 거예요. 담행님이 지금 카드를 손에 들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 카드인데?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게 지금 고른 카드가 있었죠, 분명히.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고른 카드가 요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위치를 다시 보시면 집중해서 보세요. 카드가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러면 고른 카드가 이제 여기서 없어지고 싫어요, 싫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제 카드예요. 네. 이게 또 우리 엄마 아빠 보시면. 원정이 정명을 걸고. 근데 무서운 게 크기가 다른 카드가 하나 맞아져요. 어? 진짜요? 아니 크기가 안 맞아요 이거. 이게 뭐야? 아니 아, 진짜로. 고른 카드가 뭐예요? 클로버 나인. 클로버 9. 잠깐만요. 이거 왜요? 야 신기한 만드라고. 잠깐만. 오빠 팬티 봐봐. 팬티 봐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만해. 아니 그만해. 일단 네. 앞에 있는 카드를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좀 들어주실래요? 직접 드세요. 어? 직접 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카드를 아무거나 처음에 생각했고 그 카드를 맞췄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드도 지금 마음대로 골랐다 이동했고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원하나님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내려주시면 됩니다. 2월 5일 그래서 2하고 5 들고 계시고요. 2월 4일 그래서 2하고 4 들고 계시고 12월 29일 그래서 퀸은 1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생일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저 2월 6일인데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아니 지금까지 아니 이게 좀 신기한 게 아니 어 그렇지 아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야 아니 아 6으로 바뀌었어. 아니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라고. 아니 저 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네. TV에 나왔던 마술인데 카드가 다 똑같은 걸로 쫙 변하는 거 있었거든요. 같은 카드로 전부 다 변하는 마술이요? 네. 아 그러면 아, 오늘 엔딩 때 그거를 아니 아니요? 아니 이게 또 원정희 씨랑 정명호 씨를 걸고 말하는 건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냥 라이브로 병신같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해도 돼요? 네 얘기해 주세요. 저 다이아 잭스요. 다이아몬드 J라는 카드가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 다이아몬드 J라는 카드를 찾을 거예요. 근데 찾는 것보다도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카드들로 바뀔 거거든요. 일단 카드를 섞으면서 제가 할 일은 이 카드를 전부 다 다이아몬드 J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바꾸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다른 카드예요. 이거 다른 카드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 조수지. 다이아몬드 J라는 카드로 지금 카드가 전부 다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카드를 다시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이 J 다이아몬드를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J 다이아몬드를 손으로 이렇게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다른 카드로 바뀌고. 뭐였어? 아니 마술 원래 신기한 거 아니야? 나만 무서워 지금?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제이 어디 있어? 아, 다이아몬드 제이 여기 있어요. 아니 니네 본부는 지키고 있지? 아 맞다. 족밥이네. 아 족밥이네. 원호구님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얘가 온다는 사실을 중편이 오늘 몰랐어요. 응. 하나. 둘 봐야지 넌 셋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